안녕하세요. 느헤미야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소식연구원 느헤미야의 박소식입니다. 다음 달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연합수련회가 2023 느헤미야 랩소디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데요. 연합수련회에는 어떤 교회들이 참여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간단한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넘어서 교회 주영관입니다. 2023년 느헤미안 랩소디 느교협 연합수련회에 오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간 코로나 동안 많이 만나지 못했던 분들 같이 뵀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고민들 함께 나누고 또 해결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서 꼭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소속 넘어서 교회 주영관 홍보 담당자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연합수련회에 참석하게 될 참여자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인터뷰를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빈자리교회 성도 김예지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이 연합수련회에 참석하려 합니다. 3살인 첫째와 이제 6개월이 되는 둘째를 데리고 가는 수련회인데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 수련회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련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넘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로 고민이 조금 많은 시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쌓는 게 일반적이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잣대로 저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그 길이 당장 보이지 않아서 불안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좀 스스로 안타까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느헤미야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이런 비슷한 고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수련회 날 봬요. 안녕. 인터뷰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합 수련회에는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훌륭한 강사분들을 초대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안 끝나... 안녕하세요.